큰일입니다, 회장님. 당장 현금 50억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 우선 이번에 써니 기획을 통해서 투자하기로 한 영화부터 취소시키겠습니다. 영화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 돈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당장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영화 투자는... 유명한 영화배우께서 여긴 어쩐 일이야. 한 번 정도는 봐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요즘 영화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언제 그 시간 되면 네 영화 한번 볼게.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강무는? 요즘은 아예 회사에도 손 놓고 큰오빠 찾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라도 찾아봐. 시간이 없어 시도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찾아야 돼. 걱정 마. 성모형 찾기 전까지는 절대 서울 안 올라갈 거니까. 그래. 무슨 말이야, 처남? 여기 눌러 살려고? 그러니까 얼른 성모형 찾자고. 아, 난 벌써부터 마누라고 새끼들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비켜봐, 비켜봐. 자기야? 나야, 소태. 나만 껐네. 저 일남이하고 이남이는? 놀고 있어? 아, 근데 나 미치겠다. 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왜 이러냐, 내가? 진짜 닭살도 못 봐주겠네. 아니 저렇게 닭살 굽으면 나가 있어.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보고 있으면서 계속 그래. 여보세요? 아니야, 오빠가 닭살 굽는데. 닭살? 닭살? 아, 갑자기 닭고기 먹고 싶다. 닭고기? 먹어. 홀몸 날인데 먹어야지. 먹어. 아까 낮에 병원 갔었는데 이번엔 딸이래. 아이고, 우리 사이 번식량. 아이고, 이래 집안 애들 늦었네. 아이고, 우리 이남이 얼 먹어? 아이고. 우리 이남이도 우유 먹을까? 근데 이번에 딸 이름 뭐라고지야? 삼순이? 글쎄, 쉽긴 한데. 그거 참 좋네, 어? 일남이, 이남이, 삼순이. 아, 오순이까지 채워. 아이고, 누구 애 키우다가 등장 휘일 있어요? 뭘 애 키우는데 등장 휘어, 여기는? 아, 여태까지 그냥 했어. 아, 이러라. 이제 살만하다, 그냥. 뭘 살만해? 어? 아, 좀 조용히 좀! 아니야. 구구찌뽀. 지금아?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미주한테 열쇠 달라고 했어. 너 요즘 생활이 엉망이라고 미주가 많이 걱정하더라. 먹자. 나도 배고파. 옛날 생각난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밥 해준 적 있었는데. 그때 네가 끓여준 찌개 엄청 짰던 거 기억나? 그래 맞아. 넌 미련하게 군소리 없이 그걸 다 먹었었고. 꽤 오래전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해.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정연이는 제 여자예요. 저 이강모, 지금 이 자리에서 황정연이랑 결혼합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정연이를 사랑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지켜봐주세요.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놀래? 아니야. 너 음식 솜씨 정말 많이 늘었다. 너무 맛있어. 최고야. 강모야, 내일 시간 있어? 예전에 우리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초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어. 사람 찾는 일 그 사람들 전문이거든. 정연아, 형 거기 있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나한테 맡겨 강모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돈을 만들려고 한 날이 오늘이야. 저도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원회를 구워 삶아야 한단 말이다. 그 많은 돈이 수돗물처럼 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되면 만복 플라자라도 팔아 치워! 이제 다 왔다 민우야.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곧 손만 벌리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오던 대로 굴러가면 돼. 페달을 멈추면 두발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 알겠네 아들아. 내일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 너는 약속을 어기지 마라. 만보 플라자 공사 대금에서 50억 빼내세요. 그건 명백히 공금 횡령입니다. 그래서 문 이사님 저 고발이라도 하실 겁니까? 회장님, 나도 이젠 오기가 생겨서 멈출 수가 없군요. 그럼 공사 완공을 늦추시려는 겁니까? 아니, 공사 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기세요. 대체 어쩌시려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문 이사님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나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쪽은 한강건설 이강모 회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고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강모입니다. 김우식.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황 사장. 인사드려요. 해피 신용금고
황정현 회장님, 여긴 한강건설 이강모 회장. 반갑습니다. 황정식입니다. 이곳에 리조트 사업을 벌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치가 좋은 곳이 참 많더군요. 고속도로가 뚫리면 이만한 명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하실 생각이죠?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분이 여기 계신 건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시간이 급박하니까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 논의는 이분을 찾은 다음부터 하죠. 그래도 되겠죠?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부가 4기 개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조필연 현 한국정책개발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육군정보부 출신으로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조필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결단력과 과감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각 발표에 대해서 국회 여야 의원 100여 명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정부는 왜 그래요? 공정한 개각 인사 총리 다음 달 6일 특별 인사 총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서 영광입니다.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텐데 조필연 내정자의 찾아문과 이런 자리를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 주선한 건 납니다.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리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한간에 시선들도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버님이 아시면 절 많이 혼내실 겁니다. 어차피 발이 벌어진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의원님들께서 제 아버지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이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자,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잔 하시죠. 하십시오. 다들 갔냐? 예. 황태섭이 안 나왔다고? 예상한 거 아니었나요? 날 물어뜯으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네. 그렇다고 설득을 포기하긴 이른 거 아닙니까? 황태섭한테 손을 내밀란 말이냐?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아버지가 총리에 임명되시는데 끝까지 각을 세우진 않을 겁니다. 민우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황태섭한테도 작업을 시작해봐. 그러죠. 그 사채업자들이 성물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청문회 자료는 제가 준비할게요. 증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래, 그 보좌관들 시킬 거 없이 네 둘이서 준비를 해봐. 자, 자, 이쪽으로. 아, 조심, 조심. 여기 놓고 가게.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로버트만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 작품이에요. 꽤 값이 나가겠는데요? 뉴욕에서도 최하 10만 불 이상에 거래된다는 작품이야. 뭐 10만 불? 아니, 이 그림 하나 10만 불이 이거 대체 누가 보낸 거야? 용역업체에서도 그림을 보낸 의뢰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손님이 한 명 찾아올 것 같습니다. 손님이라니. 네, 황태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황 의원. 아, 뭐 청문회 자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이거다 조사하려면 머리 터지네. 시작해볼까? 우선 내용부를 둘부터 해야겠지? 저 그림 당신이 보낸 거예요. 어렵게 구한 건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세상이 변하긴 많이 변했구만. 돈가방 들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당신 공무원이 졸졸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오히려 나한테 저런 걸 다 보내다니. 난 황 의원과 화해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치라는 게 뭐요? 사람을 부려서 권력을 쟁취하는 게 정치의 기본 속성이 아니겠소? 용건만 말씀을 하시지요. 날 한번 제대로 부려보시오. 내가 총리만 되면 황 의원 정치 인생 단탄대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때 당신 편이 되어달라는 거로군. 이 황 의원이나 나나 정치적 동반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요. 재밌군요. 근데 원래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다 기억을 하는 법이요. 예, 과거에 연연하면 발전이 없어요, 황 의원. 우리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합시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구만. 말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날 죽이려고 했던 걸 벌써 다 잊은 건가?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 의원? 내가 석경을 헤맬 때 네놈이 나한테 했었던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이제 좀 아시겠소? 날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잘 보시오, 황 회장. 내 아들 민우가 당신이 없는 만보건서를 어떻게 먹어치우는지. 내가 정치판에 왜 들어갔는 줄 알아? 권력 그런 거 나한텐 다 필요 없어. 니는 조필을 잡으러 정치판에 들어간 거야. 황 의원,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잘 봐라. 네 놈이 곧 이 꼴이 될 거다. 내 손으로 반드시 네 놈을 박살내고 말 거야, 조필연이. 역시 어리석군. 누가 이 꼴이 될지는 두고 보면 곧 알겠지. 극장 규모를 500석으로 늘리란 말씀이십니까? 난 만보 플라자에 들어설 극장을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만들 생각이에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여러 번 구조 변경을 해서 지금도 하중이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구색을 다 맞추고 언제 완공을 한단 말입니까? 로비 작업으로 빠져나간 공사비 때문에 32인치의 기둥폭이 23인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 이사님, 우선 완공부터 시켜놓으세요. 자금 때문에 미비했던 부분 아버지가 총리 임명되고 나서 추가 공사로 보완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극장에 그토록 공을 들이시는 이유, 차수정 씨 때문입니까? 날 위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아, 마침 있었군. 황태섭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작자, 끝내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강무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이성모가 나타나지 않는 한 놈이 쉽게 나서진 못하겠지만 분명 황태섭을 도울 거야. 그럼 이제부터 전쟁인가요? 그러니 네가 날 도와야지.